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님들, 그리고 제 영상을 언제나 항상 즐겁게 봐주시는 비라이더 형제님들. 반갑습니다. 사막동 호랭이입니다. 거의 한 2주, 3주 정도가 주말만 되면 날씨가 좀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오늘도 실질적으로 어제까지 좀 비가 많이 오고, 오늘도 날씨가 그렇게 화창한 날씨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몇주 전부터 캠핑을 가고 싶었는데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캠핑을 가지 못했다가, 오늘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영상을 제대로 담지를 못했어요. 비 소식은 없기 때문에 캠핑을 나왔습니다. 오늘 갈 목적지는 진안에 위치하고 있는 용담 선바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와인딩 코스는 진안 모래재 코스죠. 고개를 넘어서 터널을 지나가면은 그 북이라고 해서 메타세콰이어가 쭉 펼쳐져 있는 길이 나옵니다. 굉장히 커브도 심하고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내지 마시고 부드럽게 코너링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이 코너링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있잖아요. 코너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술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첫째도 속도를 내지 않고 둘째도 속도를 내지 않으면은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길가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낙엽들 같은 것도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밟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로얄 엔필드 바이크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튜브가 들어가는 튜브 타이어잖아요. 이 튜브 타이어의 특징은 코너링을 할때이 슬쩍슬쩍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상으로 훨씬 더 코너링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훨씬 더 어떤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터널을 지나가면은 진안군 북이면이 나옵니다. 그 북이라는 곳이 메타세콰이어로 굉장히 유명한 도로예요.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찍더라고요, 거기서. 그쪽 길을 지나서 이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와, 정말 고즈넉하네요, 진짜. 날씨가 그렇게 화창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들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와, 여기서부터가 메타세카의 길이에요. 정말 아름답죠? 와, 부릉부릉. 날씨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날씨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드디어 용담에 진입했습니다. 용담호 주변은 원래 수몰된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상수원 확보 차원에서 수몰을 강제로 시킨 지역이죠. 와, 멋있다. 대청호와는 달리 이런 식으로 물과 굉장히 가깝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크를 타는 라이더들에게는 훨씬 더 아름다움을 가득 이렇게 품고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라이더라면은 정말 꼭 한번 달려야 될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코스라고 제가 감히 자부합니다. 여기가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애국가에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풍경이. 그리고 또요 근래 좀 유명해졌던 이유가 그 이효리 그 캠핑클럽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여기를 와서 캠핑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캠퍼들 사이에 소문이 더 많이 난것 같아요. 지금 원래 여기가 워낙에 유명한 그런 캠핑지였다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처음으로 와봤었는데, 아, 오늘 사람 어마어마하네요. 와우, 장난 아닌데요. 자, 여기는 비포장이고 약간 자갈밭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제공할 수도 있어요.
명당은 이미 다 끝난 듯 싶네요. 네. 한번 나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아, 여기도 모토캠핑 많이 오셨네요. 이쪽이 워낙에 모토캠핑이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시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저는 어느 쪽으로 쳐야 될지를 우선 한번 방향을 잡은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유한 자가 아니라 많은 것이 잘 지나가도록 자신을 열어두는 사람이다. 그의 음악이 나라는 필터를 거쳐 아름다운 순수하고 강해진다. 모든 것이 막힌 것 없이 흘러가며 그 과정에서 본래의 자신이 아닌 다는 그러나 한 번도 들춰보지 않은 DVD들, 듣지 않은 CD. 3부 끝곡. 지금 그
자, 이제 잘 쉬고, 예, 이제 캠핑지 정리하고, 이제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이 군산에 아시는 그 할리데이비슨 타시는 그 형님들께서, 잠깐 보자고 해서 지난 메타세카이어 그쪽에서 잠깐 만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네요. 우리 라이더 형제님들, 그리고 비라이더 형제님들, 모두 다 건강하게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월요일 날 또 활기차게 한 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영상을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였습니다.